매거진 엄청 엄청 유용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사람을 홀려서 홀리데이 에디션인가요? 여러분 통장 조심하시고요. 자, 들어갈게요. 뚠뚠. 3CE에서 컨실러를 출시했습니다. 노란기를 덜어낸 라이트 아이보리, 옐로우 베이스의 소프트 미디엄, 섞어서 쓰거나 단독으로 쓰기 좋은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출시했네요. 닥터자르트에서 피부에 긴급 진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은 시카페어 소스딩 트리트먼트를 출시했습니다. 트러블이 올라온 곳에 바르기 좋은 스파케어 제품인 것 같네요. 데이지크에서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틴트를 출시했습니다. 크리미하면서도 벨벳 느낌이 나는 제형인데요. 웜톤부터 쿨톤까지 모두 바를 수 있는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뷰이트리에서 피부와 지구를 위해 비건 100% 어성초 100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100% 제주산 어성초를 저온에서 100시간 추출하고요. 100시간 숙성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라 어성초 100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토너, 세럼, 아이크림,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스웨덴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라브르켓에서 핸드세럼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핸드세럼은요, 핸드크림 전 단계에 바르기 좋은 제품이고요. 손 보습 관리를 더 하고 싶은 분들 혹은 크림은 답답하다고 느껴셨던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크림에서 향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핸드크림에서 향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무향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러쉬가 배달의 민족 스토어에 입점했습니다. 러쉬 매장에 갈 시간은 없고요. 러쉬 제품을 쓰고 싶거나 선물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민 이용할 때처럼요. 내가 위치한 근처에 러쉬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상 렌즈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매거진 34호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렌즈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죠. 이번에 추가로 새로운 렌즈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고혹한 무드의 투톤 렌즈 라운과 클래식한 데일리 렌즈 몬드를 출시했네요. 오렌지에서 하이라이트 컬러가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어 더욱 입체감 있고 영롱한 눈빛을 만들어주는 더블 틴트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롬앤에서 수분 충전 라인으로 글래스팅 멜팅 밤을 출시했습니다.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랑 글로스를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는 롬앤이 촉촉린 맛집이란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출시한 멜팅 밤도 꼭 써봐야겠는데요. 리뉴얼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라인이 10주년을 맞이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2배 늘어난 5세라 컴플렉스와 판테놀 성분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악건성 피부 사이에서 특히 사랑받는 라인인 만큼 리뉴얼된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달바에서 레오제이닌과 함께 만든 더블 세럼 앤 크림이 리뉴얼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크림이 리뉴얼이 된 건 아니고요. 패키지가 리뉴얼이 된 것인데요. 단지형 크림을 사용할 때 있는 이 크림 뚜껑을요.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리뉴얼을 한 것입니다. 와,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단지에 있는 크림 뚜껑을 안 버리는 타입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뚜껑 열고 단지 내에 있는 크림 뚜껑 열고 이렇게 쓰고, 아 이런 게 너무 귀찮았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합쳐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삐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라스트 벨벳 틴트가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컬러 제형 용량은 그대로 하고요. 패키지를 견고하게 하고 비건 인증을 받아 리뉴얼이 된 것인데요. 색들이 다 예쁘네요. 사이닉에서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기 좋은 슈퍼 모이스트 에센스 워터를 리뉴얼했습니다. 성분과 보습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패키지만 변경이 된 것인데요. 아 여러분, 사이닉이 11번가 자체 뷰티 브랜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컬렉션 맛집 맥에서 블랙팬서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와칸다 왕국의 전설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리미티드 컬렉션이네요. 모델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닥터자르트의 새로운 얼굴은 바로 노윤서 배우님입니다. 노윤서 배우님은요, 메이크업 브랜드 힌스에서 모델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제는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자르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 미장센의 새로운 모델은요, 강민경님입니다. 민경 언니 너무 예쁘죠? 제가 민경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중학생 때였나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사이월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휴대폰 바탕화면이라든지 아무튼 뭔가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이 사진을 제가 기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진짜 얼짱의 레전드라 생각이 듭니다. 마켓컬리가 오픈한 뷰티 전문 플랫폼 뷰티컬리를 아시나요? 심지어 모델이요 제니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남성 토탈 스타일링 브랜드 뷰레디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AOMG 아티스트를 앰버서더로 선정해 콜라보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일리윤도 미노이님이랑 함께 음원을 발표했잖아요. 요즘 트렌드인가요? 이렇게 음원 발표하면서 마케팅하는 거? 지베르니의 새로운 모델은 아스트로 문빈님입니다. 헉슬리의 새로운 모델은요, 세븐틴의 원우님입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바디케어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바디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닥터자르트에서 세라마이딘 바디로션을 출시했습니다. 우리 피부의 80%는요 바디피부로 얼굴 피부보다 확실히 더 넓기 때문에요. 사실 얼굴보다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곳일 수 있는데요. 바디피부를 고려한 5겹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바디로션이라고 하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오팜에서 만든 바디 브랜드죠. 더마비에서 보습력은 물론이고요. 향기까지 좋은 바디 라인으로 내러티브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향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디 로션, 바디 워시, 핸드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프레그런스 뷰티 리추얼 브랜드 로이비에서 퍼퓸드 라인의 바디 워시와 바디 로션, 핸드워시를 출시했네요. 헤어 제품으로 유명한 모로칸 오일에서 바디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네 가지 향과 함께 영양과 수분감을 가득한 아르간 오일을 더한 바디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샤워젤, 바디로션, 핸드워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샤워젤은요, 모로칸 오일 프레그런스 오리지널 향으로만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0세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바디케어를 할 수 있는 셀라피에서 아토라인을 런칭했습니다. 영유아 사용 가능 처방,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알러지 테스트 완료한 제품으로 크림, 로션, 워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셀라피랑 어퓨, 미샤, 스틸라 다 한 가족이랍니다. 트러블 스킨케어 맛집으로 급부상 중인 바이오디티디에서 트러블 패치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오디티디 브랜드 런칭부터 제품 제작에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드름 피부로 고생한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LG생활건강과 함께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게 바이오디티디인데 이 바이오디티가 점점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제품들도 계속 이렇게 런칭하고 확장하려고 지금 제품 테스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셀룰라 코스메틱 발몽에서 탄력에 좋은 V펌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세럼, 크림, 아이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자적인 리프팅 포뮬러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요. 피부 코어의 힘을 강화시켜 피부 노화로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발몽이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블랙루즈의 인기 제품인 에어핏 벨벳 틴트가 9번째 시즌으로 어쿠스틱 무드를 출시했습니다. 7개의 음계로 제품 이름을 지은 센스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블링글로우에서 워터 에센스 패드와 브로우 라이너를 출시했습니다. 패드는 귀여운 복숭아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브로우는 크림 타입의 젤 제형으로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색상이 추가가 된 제품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루나 라이팅 업 포뮬러 팟 글리터에서 신규 컬러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연보라 빛의 빛파츠와 쉬머링 글리터인데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소봉 언니 메이크업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봉 언니가 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 영상을 보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요.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에서 두 가지 색이 추가로 출시되었습니다. 단델리온 트윙클은요, 베이크드 타입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웜톤, 쿨톤 하이라이터로 출시가 되었네요. 피부 컬러 세럼에서 꽃물 블러셔 신규 컬러를 출시했습니다. 두 가지 색이 출시가 된 것인데요. 은은한 보랏빛이 가미된 핑크 라벤더와 내추럴 누드빛이 녹아든 소프트 피치 색이 출시되었네요. 신상 섀도우 팔레트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글린트에서 별빛 가득한 밤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인더스타즈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4구 팔레트로 색상은 총 3가지가 있네요. 세포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죠. 아나스타샤 베버리 힐즈에서 로즈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팟킷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FW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12구 팔레트로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네요. 스틱밤을 출시한 브랜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노바기에서 미열밤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바노바기 성형외과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뷰티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하긴 요즘은요, 패션도 뷰티, 성형외과도 뷰티, 피부과도 뷰티 이렇게 확장하는 것 같아요. 오희에서 콜라겐 앰플 스틱밤을 출시했습니다. 김정문 알로에 뷰티 브랜드죠. 큐어에서 다양한 스틱밤을 출시했습니다. 큐어 크림을 스틱밤으로 만든 것과 리프팅 케어를 첨가한 스틱밤, 브라이트닝 케어를 첨가한 스틱밤, 시그니처 밤과 차이를 모르겠는 스틱밤 이렇게 출시가 되었네요. 신규로 런칭한 브랜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닥터지를 만든 브랜드죠. 고운세상 코스메틱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브랜드 비비드 로우를 와디즈 펀딩을 통해 론칭했습니다. 클린 뷰티 브랜드로 비건 체리 콜라겐 제품을 출시했네요.
뷰티 유튜버 임보라님이 소속 회사와 함께 만든 브랜드 비오브가 런칭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 블러셔를 출시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냉큼 샀는데요. 사용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빛나는 미소를 밝혀줄 가장 완벽한 메이크업 메이트 소머치즈가 런칭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은 바로 메이트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봄웜, 여쿨, 갈웜, 겨쿨에게 어울리는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네요. 한국 화장품에서 비건 뷰티 브랜드 오어스를 런칭했습니다. 브랜드 런칭하면서 출시한 제품은 토너 패드와 립밤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토너 패드가 되게 신박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2분할이 되기 때문에 코와 턱에 붙이기 편해 보이더라고요. 3 에이밍 라인에서 페이셜 오일 에센스와 바디 세럼을 런칭했습니다. 에이밍 라인은요, 여성의 한 달 주기와 임신과 출산, 노화로 인해 신체 변화 등 다양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라인이라고 하네요. 아임프롬에서 자연에서 얻은 진짜 비건 콜라겐, 고농도 흰목이 버섯 콜라겐을 가득 담아 머쉬룸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앰플과 크림이 출시가 되었네요. 어바웃미에서 쌀의 쫀득함과 보습력을 갖춘 쌀 막걸리 세라마이드 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제형이 쌀 아이스크림처럼 몽글몽글하고요. 찹쌀처럼 쫀득탱탱한 독특한 제형이라고 하네요. 에뛰드에서 24시간 지속되는 스킨케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더블 래스팅 세럼 스킨 파운데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에스쁘아에서 한국의 진주로 불리는 전통 자개에서 영감을 받아 도화자개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 제품과 룩북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네요.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제품력도 우수한 시드물을 드디어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드물에 꿀템 많은 거 아시죠?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LG생활건강에서 만든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이 올리브영에 입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프레시안이 딱 요즘 느낌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생회사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LG생활건강에서 만들었다고 해주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유리아주에서 각질을 누르면서 깊숙이 풍부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크림을 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생적인 토출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국소 부위에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고 양 조절하기도 좋은 이런 얄쌍한 토출구 너무 좋아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죠. 자주에서 비타민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화장품은 아니긴 한데요. 이너 뷰티도 뷰티니까 알려드렸어요. 지베르니에서 브로우 세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더블 엣지 브로우 펜슬과 초슬림 브로우 펜슬, 세팅 브로우 카라 이렇게 출시되었네요. 채비 공간에서 단일 추출물 100%로 된 토너 5가지를 출시했습니다. 150ml에 5,000원대라고 하는데요. 가격 대박이죠? 웬 줄 아세요?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케어놀로지에서 리블루 라인으로 리블루 딥 컨센트레이트 앰플을 출시했습니다. 좀 더 묵직하고요. 한층 더 영양감이 있는 제형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장벽에 좋은 앰플이라고 합니다. 뷰티 브랜드와 콜라보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드렁크 엘리펀트와 캐나다의 여행 캐리어 브랜드 모노스가 만나 스페셜 캐리어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총 5가지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루나 컨실러와 유니크한 디자인 양말 브랜드 I Hate Monday가 만났습니다. 컨실러랑 양말이 무슨 조합인가 했거든요. 헬리오일까지 커버업 하자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바닐라코 클리닛 제로와 아기자기하고 동화 같은 그림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슬로 작가님이 또 만났네요. 시오리스와 여행사 에이트레비가 만나 웰니스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치유를 위해 떠나는 힐링을 주제로 웰니스 세트를 출시했네요. 이큰과 먼지나방이 만났습니다. 섀도우 팔레트와 틴트, 블러셔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품을 선물로 받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건 아직 못 써봤고 틴트를 써봤는데 틴트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23 Years Old와 한경심 원장님이 만났습니다. 더마신 베이스 프리 토너 크림을 출시했는데요. 톤업 제품인데 살짝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신상으로 출시된 쿠션이 많은데요. 빠르게 소식 들려드릴게요. W랩에서 네이키드 커버 밀착 쿠션을 출시했습니다. 더 얇고 더 가볍게 밀착되는 커버 쿠션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롬앤에서요, 베어 워터 쿠션 출시한 거 아시죠?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이미 리뷰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주세요. 루나에서 수분광 패트 클리어를 출시했습니다. 더 얇고 맑아진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밤 타입의 쿠션입니다. AG20에서 노블글로우 커버 쿠션을 출시했습니다. 9년 만에 AG20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팩트의 장점과 쿠션의 장점을 합친 쿠션이라고 하네요. 입생로랑에서 한정판으로 쿠션 콜렉터 두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메쉬 핑크 쿠션은 오버핑크 에디션으로, 엉크르드 뽀 쿠션은 오버누아르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클리오에서 밀착 광채 커버를 할 수 있는 블랙마블 팩트를 출시했습니다. 클리오에서 뭐 대놓고 이 제품은 홈쇼핑 전용 상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식으로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쿠션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완전 추억템이죠. 토니모리 루미너스 여신 광채 비비크림이요, 쿠션으로 재탄생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알바했던 곳이 토니모리거든요. 거기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딱 보니까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고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새롭게 출시된 클렌저 제품들도 쭉 소개해드릴게요. 믹순의 베스트셀러죠. 콩 에센스의 유효 성분을 듬뿍 담은 촉촉하고 순한 클렌징 오일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지엔트리에서요 신개념으로 짜서 쓰는 클렌징 오일을 출시했습니다. 젤리투 오일 제형으로 평소 클렌징 오일이 줄줄 흘러서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포인트엔에서 환절기템으로 클렌징밤을 출시했습니다. 간편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터치 캡과 스패출러로 된 것이 센스가 있네요. 하트퍼센트에서 콤마스 온 라이프 에센셜 클렌징밤을 출시했습니다. 특별하게도 튜브 타입으로 클렌징밤을 만들었더라고요. 마치 핸드크림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키리시 블렌딩에서 드로잉 컬렉션, 립스틱과 아이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템버린지에서 지난 9월에 출시한 퍼퓸 컬렉션 10가지 향 중에 카무와 버가 샌달, 라페 향을 퍼퓸 핸드크림으로 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템버린지 퍼퓸 핸드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카무 향 진짜 좋던데 사야겠는데요? 그나저나 여러분 화보 좀 보세요. 샌이 너무 예뻐요. 투쿨포스쿨에서 올겨울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에스프레소의 다채로운 풍미를 담은 크레마 베이지 무드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섀도우 팔레트의 블러셔 틴트가 출시가 되었네요. 여러분 투쿨포스쿨 섀도우 팔레트 사용해보셨어요? 제가 요즘 이 투쿨포스쿨 섀도우 팔레트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제가 메뉴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메뉴가 아니니까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아니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쌤들이 섀도우를 해주실 때 정말 조금씩 조금씩 레이어링을 하면서 색을 쌓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막상 내가 이제 집에서 섀도우 할 때 조금씩 레이어링을 하고 있으며 우선 첫 번째로 너무 귀찮고요, 그 레이어링이 좀 안 예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가루들이 쌓이니까 그 가루들이 좀 텁텁해 보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으로 레이어링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 은은하게 올라가는데 그 은은함이 내 눈으로 보이니까 한 번 올릴 때, 두 번 올릴 때, 세 번 올릴 때 지루하지 않으면서 예쁘게 색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컨트롤하기도 쉽고 색도 진짜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보습이 필요한 계절인 만큼 팩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 많이 되고 있는데요. 팩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바이에콤에서 맑고 투명한 피부 케어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오투 클리어 필링 마스크를 출시했습니다. 산소수를 함유하고요, 스크럽 비즈를 함유해서 깐달걀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블라이드에서 프레스드 세럼 마스크 벨벳 얌을 출시했습니다. 천연 보습제 얌에서 얻은 피토뮤신이 듬뿍 함유되어 있는 뮤신 세럼 팩으로 보습력과 피부 컨디션 강화에 좋다고 하네요. 스킨푸드 푸드 마스크에서 레몬딜 버터 푸드 마스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도톰하고 부드러운 버터 제형으로 영양감과 보습감을 빠르게 채워주고 브라이트닝 케어까지 도움을 주는 워시오프 마스크팩이라고 하네요. 프리미라에서 에센스를 출시했습니다. 피부 층층이 빈틈없이 속보습과 속탄력을 챙겨주는 에센스라고 하네요. 향이 나는 제품들도 랄랄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식 전해드릴게요. 맨즈 뷰티 토탈 케어 브랜드 그라펜에서 브랜드 모델 빈지노와 함께 퍼퓸을 출시했습니다. 논픽션에서 홈 프레그런스 컬렉션으로 캔들과 룸 스프레이를 출시했습니다. 세 가지 향이 출시가 되었네요. 이솝에서 아로마틱 인센스를 출시했습니다. 입생로랑 뷰티에서 리브르의 시그니처 오렌지 블라썸, 라벤더에 스파이시한 진저와 샤프란 어코드를 더해 강렬한 스파이시 플로럴 향수 리브르르 퍼퓸을 출시했습니다. 프레데릭 마리 언컷잼을 출시했습니다. 프레데릭 마리의 협력자이자 오랜 동료인 조향사가 자신을 위해 만든 향이라고 하네요. 헉슬리에서 투명하게 빛나는 수분 리케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와 여러분 헤어 신제품 소식도 진짜 많아요. 빨리 알려드릴게요. LG생활건강의 탈모 증상 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런칭 5주년을 기념해 닥터그루트 에딕트 키스 에디션 찬란한 절정 3종을 출시했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가 출시가 되었고요. 명화를 이어지게 삽입했더라고요. 메디올에서 프로틴 크림 미스트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단백질 미스트라고 하네요.
트리트먼트로 유명한 모레모에서 샴푸와 오일을 출시했습니다. 미장센에서 콤부차 라인으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출시했습니다. 실크테라피에서 손상된 모발 속까지 단백질을 채우는 초극손상 모발용 헤어케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잦은 펌과 염색을 한 모발에 특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자체 헤어케어 브랜드죠. IM에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으로 토닉과 트리트먼트를 출시했습니다. 케라시스가 탈모 증상 완화 효과와 향기 케어를 할 수 있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출시했습니다. 헤이네이처의 인기 제품이죠. 어성초 스킨이 어성초 패드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볍게 토너팩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와, 여러분, 홀리데이 에디션이 이번 주에 폭주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홀려서 홀리데이 에디션인가? 통장 조심하시고요. 자, 들어갈게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고요. 패키지만 바꿔서 출시했더라고요. 굿달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윈폴의 도르 캔들을 한정판으로 선보였습니다. 나스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골드 케이스에 별 패턴을 삽입한 패키지로 리미티드 제품과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네요. 더 바디샵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바디로션과 샤워젤 등 패키지로 잘 묶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데코르트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섀도우 팔레트, 파우더, 립스틱, 파우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드렁크 엘리펀트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이트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딥티크가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별자리가 수놓아진 패키지가 인상 깊은데요. 캔들, 퍼퓸, 디스커버리지 세트, 룸스프레이 등등 15가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네즈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인기 있는 제품들을 구성해 선보였습니다. 러쉬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마녀공장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마녀랜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동화 속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무지개 맨션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리퀴드 글리터를 출시했습니다. 발렌티노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스타스터드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립스틱, 아이투치크, 페이스 앤 립 메이크업을 합친 고 클러치 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빌리프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선물하기 좋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샬롯틸버리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섀도우, 하이라이터, 미니립 3종,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컴플렉션 퍼펙팅 세트를 출시했네요. 샹테카이에서 신비로운 연꽃에서 영감을 받아 홀리데이 로터스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파우더, 하이라이터, 블러쉬, 립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3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블링크 윙크 아이, 립스틱, 네일을 출시했네요. 아떼에서 베스트 제품이죠. 어센틱 립밤을 홀리데이 패키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베다에서 필립린과 함께 환경을 생각해 특별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아베다의 베스트 제품과 100% 재활용 패트를 활용해 만든 스카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안나수이에서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메이크업 팔레트 두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어반디케이에서 은하계의 반짝임을 담아 12구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에뛰드에서 겨울 새벽녘 빛나는 신비로운 겨울 불빛을 담은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오프라에서 홀리데이 한정으로 핑크빔 하이라이터 클라우드9을 미니로 출시했습니다. 이니스프리에서 에토프 작가님과 함께 그린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입생로랑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골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엉크리드 4 쿠션과 클러치 팔레트 데저트 누드를 출시했네요. 조발론에서 스노우데이를 테마로 향수, 코롱, 홈프레그런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헤라에서 고혹적인 겨울밤을 연상시키는 헤라 뉘앙스 모브 윈터 섀도우 팔레트를 홀리데이를 맞이해 출시했습니다. 힌스에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립 제품과 섀도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홀리데이 하면 역시 레드죠? VDL에서 자레드 더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립스틱과 쿠션, 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매거진 39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